오늘 문 앞에 택배가 하나 와 있었어요. 지금 저희 보온포장 타란툴라 나갈 때 쓰는 방식인데, 네, 개봉 전 동영상 촬영 이렇게 있는 거 저희가 택배 보낼 때 이렇게 써서 붙여서 나가는데, 이게 하나 와 있어서 이게 뭔가 또 반품 거 연락 따로 온거 없는데 해가지고 열어봤더니 저희 회원님께서 직접 키운 두릅입니다. 건강 챙기세요. 배송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네, 직접 손글씨로, 네, 너무 감사하네요. 이렇게 손글씨로 써서 지금 보시면 두릅을 직접 키우신 거래요. 두릅을 보내주셨네요. 하여튼 감사하고요. 최태형 고객님 정말 감사하고요. 잘 먹겠습니다. 안녕. 아니, 오늘 휴일인데 오늘 택배를 찾아왔어요. 지금 저녁 9시고, 네, 그 고객님께서 또 보내셨어요. 저희 안전 포장 아시죠? 저희 타란툴라 보낼 때 받아보신 분, 주문해 보셔서 받았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희가 잘 포장을 해서 보내드렸는데, 그게 조금 감동을 드렸었는지 저희에게 이런 걸또 보내주셨네요. 아, 음식을 너무 잘 보내주셔서 감사하고요. 등갈비랑 그리고 갈비탕을 보내주셨는데 정말 잘 먹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하고요. 이런 거 받아본 건또 택배로 받아본 것도 처음이네요. 안전포장을 받아보시고, 이게 저희가 노력해서 여러분들한테 보내주고 있다는 거, 그거를 알아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이런 선물까지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인사드릴게요. 최태현님,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도 여기서 마무리 짓게요. 안녕. 공주시 남문길 4. 네, 공주시 남문길 4. 꽃가랑 왕갈비, 기회 되시는 분들 가셔서 레탈리아에서 영상 보고 오셨다 하면 서비스 사장님께서 챙겨주실 것 같아요. 그럼 한 번씩, 근처에 사시는 분들은 한 번씩 가서 식사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